제가 안 봤다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뭔가 내 안에 무언가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막 퍼뜨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빼자. 라고. 어떻게 친구 됐는데 내가. 내가 누나를 하면서 얼마나 생겼는데. 서세분 방송에 겨드랑이 보여달라고 하면 거지라야. 김매자 하지 말라고. 어떻게 친구 됐는데 내가. 내가 누나 하면서 얼마나 기겼는데 친구 하고 싶어서. 남동생이 겨드랑이 패티지라고 하면 정 떨어져서 이제 나랑 기호 같은 것도 안 해줄 거잖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맨날 배틀그라운드 솔로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스쿼드 할 때 솔로만 했습니다. 안 돼, 여러분 믿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큰 걱정 안 해요. 내가 말로는 막 여러분들 싸우고 박제시키고 하지만 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남자 대 남자로 지켜줘야 할 건 지켜주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하지 말라, 야 하지 말라고. 써서 그러는데. 아 눈치가 없으시구나. 아니면 그냥 진짜 하지 마시라고.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대답할게요. 하지 마시라고요. 겨드랑이 vs 가슴 vs 골반. 골반. 아 진짜 골반. 진짜 골반. 이제 장난 그만 칠게요. 안 봐요 저 사실. 재밌었죠? 안 봐요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낚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땡기려고 이거 거짓말로 노출시킨 거예요. 이왕 조진 거 기념 컨텐츠로 이달의 야동 같은 거, 럭사무달 롱비로 같은 거 하시죠. 근데 저 그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겨드랑이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깔끔함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뭔가 깔끔함에. 왜냐면 제가 좀 정리도 잘 안 하고 약간 더러운 스타일이라서 깔끔함에 그게 느끼는 것 같아. 아니 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 사귈 때. 아 됐다. 아, 말하면 말았어.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여자친구가 다 팔에 털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저랑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팔에 이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세기 혁준이 오나홀 노출되고 뭐래. 그것도 제가 먼저 줄 텐데. 아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저만 갖고 주고 놀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패스 씨 하나도 없다고? 그건 진짜 거짓말이다.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는 있잖아. 오 가슴이래. 오 가슴 좋아한대. 오 짐승. 와 차라리 겨드랑이.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우린 야동 들켜도 돈에 못 받잖아. 아 미안해. 난 행복한 거구나. 되나요? 안 돼요. 더 센 거 가져오세요. 더 센 거 저한테 고백하면은 제가 수출 허락해 드릴게요. 투수 여러분들 육삼 오빠 좀 그만 괴롭히세요. 88. 저 거짓말이죠? 뭐 아무거나 그냥 뱉은 거죠? 진짜 비듬 패티 진짜 비듬 패티시 있으신 거 아니죠? 안 믿어요. 화면 캡처해서 투게더에 올렸지만 우리 룩박이들은 수출 안 하겠습니다. 우리끼리의 약속 블러드 트레일.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말했으니까 수출 좀 할게요. 경제난인데 뭐라도 팔아야죠. 암, 네, 좋. 아, 아니 그건 안 좋아요. 냄새 맡고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냥 보는 것만 좋아요. 그냥 깔끔한 그. 아 이것도 클립 딸 거잖아. 아 그냥 변명 안 할게요. 속보룩삼의 비밀 취향으로 공개로 숨겨진 비밀 패티스 모이고 있음. 그러면은 언급해도 돼요. 제 방에선 다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서 놉시다. 민소매녀만 찾아다니는 진표가 상상되네요. 아니에요. 막
밖에 가서 이제 일상 생활에서 그러진 않고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아 그 찾아보지 그러진 않아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눌러봐서 다운 받아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신 재생 목록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아 좀 더러운데 이러고 그냥 안 봤어요. 바로 끄고 다른 거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운 받긴 받았는데 별로라서 그냥 다른 거 틀었어요. 바로. 쌈님 겨드랑이 마이너 갤러리에 인증글을 남겨주세요. 공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겸하게 안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박해드릴게요. 겸하게 안 합니다. 아니 그것만 찾아다니지 않는다고요. 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요즘 스아 좋아해요. 스아. 작은 부분 이용 공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야 김매네 하지 말라고 너. 옆에서 깐죽깐죽거리지 마. 솔직히 겨드랑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가슴에 이어지는 진여방방 뭐야 너? 거지. 그것도 모르니 어깨에서 이거 너 뭐야? 너 좀 안다?